자, 얘는 지금 빈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 문장을 정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보니까 많은 주요한 도시에서 주식 투자가 전기적인 어떤 사업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트랜스액티브. 이게 트랜스액트가 뭐예요? 거래하다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좀, 거래를 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rather than은 not의 의미니까 뭐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but을 찾아보는 겁니다. but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없으면은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this is. 자, this가 가리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this is in part due to 뭐 때문이냐면 글로벌라이제이션 트렌드. 아, 이거 끝난 건가? 여기구나. 어떤 전 지구적인 경향 때문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는요, 의미하기를 사람들이 원한다. greater access. 보다 더그 크게 접근하는 거예요. to world markets. 세계 시장에. 근데 이 세계 시장이 which electric trading systems. 아, 전기적인 어떤 무역의 시스템이 어찌 성취합니다. with 빈칸을. 요런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장 보고 감이 오셨나요? 이제 포인트는 여기잖아. transact via computer rather than face to face. 예. 거래가 컴퓨터로 하고 어떤 인대인, 사람과 사람 간에 하지 않는다. 요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Electronic Trading System이 성취합니다. With AI Measures to Maintain the Security of Transactions 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그 보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안에 관련된 얘기 있었나? 애매해요. V는 Technology in lieu of. 일단 in lieu of 이건 뭐예요? 무엇 대신에 이런 뜻이에요. 대신에 저런 방법을 쓰지? 과학기술 무엇 대신에 전통적인 인간의 컨택트 대신에 이거네. 이거네. 결국 지금 틀린 이유는 단어를 몰라서. 그죠? 다시 우리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고 얘가 지금 트레셔널 그 휴먼 컨택트가 페이스 투 페이스 뭐가 된 거냐? 패러프레이즈 된 거죠. 오케이. 아, 그래서 패러프레이즈만 잘해도 답을 맞춰내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너무 오해요. 오해 뒤에요?